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충북 진천 광해원에 있는 광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저희가요, 2시간 넘게 왔지? 넘게 왔죠, 2시간 50분. 현아님이랑 2시간 한 50분 걸려갖고, 영상 찍는다고. 여기 진천에, 주캐니에, 나무 목공예 하우스라는 곳을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식사 대접까지 해준다고. 근데 얘가 너무 이뻐서 제가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이게 비빔 막국수예요. 여기 새싹 하나는 새싹 비빔 아니 물국수 물 막국수. 그리고 여기 수육하고 수육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맛있네요. 한 입. 구독자님도 한 입씩 줘야지. 자기 혼자 먹어, 현아는. 너무 맛있어. 배고팠어. 아침에 떡 하나 먹고 왔어. 아니, 구독자님들의. 언니 먹으라니. 자, 우리 여기 사장님은, 그야말로 육회 상쾌 발랄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좋은 에너지를 팍팍 받고, 올라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다육이, 다비솔,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멋스러운 그런 소품을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먹고요. 배고파. 여기는 제 구독자이신 최일규님의 목공예 하우스입니다.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매장에 왔는데, 여기는 지금 2층에 소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가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철제 제품들도 있고 가게가 매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정리정돈이 어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자전거 우리 집에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 저기 아래층에도 지금 소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공작. 정원이 넓으면 이런 소품들을 다 갖다 여기저기 예쁘게 갖다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소품 저쪽에는 화분들도 있고, 여기 바위솔. 여기는 이렇게 나무 그, 목공예하고 이런 소품들하고 바위솔하고 다육이 야생화 전부 다 있어요. 여기는 바위솔을 분경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모두 다 어쩌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빽빽하게 이렇게 잘 있는지. 얘는 캥거루인가 보다. 캥거루 윌리엄. 윌리엄이 얼굴들이 많아갖고 얼굴은 작아요. 뭐 한 포기 심은 것보다는 얼굴은 작지만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얘도 캥거루네. 이거 보세요. 우와, 제 손하고 보면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귀화장. 귀화장을, 이런 두툼한 귀화장을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 여기 보세요. 이끼가 어쩌면 이렇게 새파란지. 이게 하우스 아니라서 이렇게 유지가 되나 봐요. 노지에서는 물이 그냥 계속 젖어있지 않으면 다 누렇게 되는데, 이쪽에 뭐 이제 야생화도 군데군데 있고요. 얘는 하솔초.
화살초도 실물 보니까 예쁘네요. 하얀색 꽃이 아주 청초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유튜브를 못하신대요. 유튜브 하셔서 이런 공간을 홍보를 하시면 좋을 텐데. 자, 여긴 철제 양동에다 아이들을 이렇게 토분에 넣어서 이렇게 다육이를 넣어놨어요. 예쁘죠? 아, 너무 예쁘네요. 자, 이런 목둥이도 있고, 얜 누구니? 여기 나무 수영증가? 세상에. 펜즈 쳐라? 우와.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쫙 지금 볼거리가 많아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이렇게 살살 지나가면서 이쪽은 다육이. 여기는 선인장도 있고. 여기 너는 캉캉이니 웨딩드레스니 뭐니? 얘네 종류도 비슷해갖고 홍공작. 어머나, 홍공작이네. 세상에, 홍포도가 다 터져 나가네. 얘는 적심들을 전부 했나봐요. 전부 적심해서 얼굴이 새로 올라온 모습이네요. 룬데리 꽃 피어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선인장 키가 쭉. 자, 이쪽 코너들은 전부 다 다육이. 여기 보세요. 얘가 축성이라는데 저는 창인 줄 알았어요. 창? 축성도 창에 들어가나요? 여기 제 손가락하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굵어. 세상에. 이렇게 쭉 한 몸. 여기도 이렇게 군생인데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얘도 축성이래요. 이렇게 여기서 본 자, 여기는 새들이 있어요. 여기 홍학도 있네. 제 쯤에는 자전거. 자, 나무화된 우주목하고 염자들. 여기 홍학. 우와. 저는 이렇게 철제로 만든 소품들이 좋더라고요. 저 자전거 너무 이쁘다. 아주 커다란 화산색의 바위솔. 애들 런너 늘어진거 봐요. 연화바의 솔. 얘네는 어떻게 연화가 이게 꼭쭉 서있지? 옆으로 늘어지지 않고. 다들 너무 얘는 주얼리 같아. 주얼리 블랙탑. 세상에, 삼색 같은데.
우리 건 지은 탓을 정원의 발솔, 동산의 발솔들은 언제 이렇게 꽉꽉꽉 들어찰까요? 여름에 보내지를 말아야 꽉꽉꽉 들어찰 텐데. 여기는 여름에 하우스 비 올 때 장마 때 하우스 안으로 이렇게 들여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잘 살아있어요. 아주 너무 멋지게. 세상에 거미줄 좀 봐. 제 우측엔 미니 거미줄. 아.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충북 진천 광해원에 있는 광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컨로? 주컨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동네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고, 지나다가 들러서 또 한번 보시고요. 소품들도 엄청 많고요. 이렇게 다육이 야생화 바이솔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꽃인데 킬란드리야? 꽃이 피면 이쁠 것 같으네. 우리 집에 있는 애다. 근데 무늬가 좀 다르네요. 우리 집에 있는 애랑 꽃도 크기가 작으네 얘가. 얘네들이 이렇게 줄기 끝에 가서 이렇게 애기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뿌리를 내리고 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답니다. 춘절복화 아주 이쁜 아이. 로벨리아 워터코인. 이쪽에도 다육이 바이솔. 러브체인. 핀란드시아. 자, 여기는 후마타 넉줄고사리에요. 산의 숙지에서 바위에서 사는 넉줄고사리. 요 뿌리, 털 달린 요 뿌리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얘 귀엽다. 야쿠시마 바이치. 야쿠시마 바이치. 여기 솔채 있네요. 솔채. 아, 포천 있다. 포천. 포천 얘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작년에 다 녹아버리고 꽃대가 올라왔는데 씨도 못 맺히고 씨 파종하려고 했는데 꽃도 다 피기 전에 추위가 와서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갔답니다. 포천이가. 오, 얘 좀 봐. 얼큰이. 세상에 포트가 넘치고 넘치고. 얘 베이비스타구나. 베이비스타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구나. 우리 집 베이비스타도 지금 얼굴이 큰데 더 커지네요. 우리 집 베이비스타는 지금 이 정도인데 왕창 크게 냅둬야 되겠네. 모스로즈 얘도 얼굴이 크네요. 완전 바이솔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아, 얘네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네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어글로. 얘가 체리 같은데. 체리 맞아요. 체리. 체리는 역시 얼큰. 사랑무 참 이쁘더라고요. 사랑무. 루피너스.
이런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야생화들이 다 있고요. 이메리스 있고 물망초가, 어, 물망초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 이쁘다. 아, 꽃이 작, 근데 작네요. 물망초도 얘도 번식을 엄청나게 하겠는데? 물망초. 관엽식물도 있고, 공기정화식물도 있고, 백리향. 자엽 토끼풀? 자엽 크로바? 버베나, 보라색. 수꾼 버베나? 아니다, 파라솔 버베나. 파라솔 버베나는 월동되는 거예요? 수꾼 버베나죠, 그러니까? 파라솔 버베나? 꽃 좀 한번 볼까요? 보고 가실까요? 아주 예뻐요. 체리세이즈. 체리세이즈도 참 예쁜데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제가 키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얘가 향기별 과감히 야생화도 많이 있습니다. 설란이 얘네들은 꽃대가 엄청 기르네. 촉수도 엄청 많으네. 은간추, 알프스 안개, 페랭이. 누가 봤어? 어, 언니! 주소 좀 찍어주셔! 지금 출발해요! 네! 아사무사 하대!